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궁금했어. 대답했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문의가 진짜 많았었던 해석 기술 지원. 그 중에서도 이런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해석 기술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해석인증원에서 심사는 하는 건 알았지만 의료 기술 지원을 하는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주목해주세요. 그럼 오늘 설명을 위해 기술관리팀에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관리팀에서 기술 지원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증원에서는 첨단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서 업장에 맞는 기술서 작성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증원에서는 과학화 장비들을 활용해서 전문 인력이나 실험실 등 인프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계측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 관리 상태를 측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결과 리포트를 작성 제공하여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개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기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일단 예를 들자면 제품의 가열 온도와 시간은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 신부 온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어가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증원에서 보유한 데이터 로그를 활용해서 가열 공정의 설계를 적절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분말 원료 제품의 수분 활성도 측정기, 제조 가공 용수의 탁도, 잔류 음수 측정기, 작업장 부유 세균, 설비 도구 표면 온도 검사 장비, 압축 공기 미생물 측정기 등 20여 종의 과학화 장비를 보유 중이며 인증원 심사관이 직접 장비를 들고 현장을 방문해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 20여 종의 과학화 장비라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CCP 설정이랑 현장에 맞는 기준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지원에 성과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지원도 진행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 홍보팀이 현장을 취재한 적도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증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해썹 인증 준비 중인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중앙지원기관 및 단체와 사회적가치실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원 6개 지원과 권역별 14개 기관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지원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사회적 약자기업 102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7개소가 해썹 인증을 받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 지원 기업들의 원활한 해썹 도입과 안정적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인증원에서는 기술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있을 해썹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분들께 이런 점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인증을 준비하시는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 준비업체들이 올바른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시설 설비 등 과잉 투자하지 않도록 업체의 상황에 맞는 기술 상담 및 현장 방문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썹 인증 업체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하여 기술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품생산 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해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어려워하지 마시고 손 내밀어 주시면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썹 인증 기술 지원, 그 중에서도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아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